아, 여기는 남성 사계 시장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쫙이에요. 엄청 넓어요. 무지하게 넓고 풍성한 먹거리에 맛있는 식당들이 넘쳐나는 시장인데요. 5일 동안 방문했던 21곳 중 10곳의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5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면 왼쪽에 별 표시가 있는 식당은 매일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던 집이니까 별 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줄 서있네요. 이번에 소개하는 식당 중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집입니다. 대기 있는 것 빼고 가격, 맛, 위생, 친절 완벽합니다. 그 좁은 식당과 엄청난 웨이팅 속에 혼밥은 안 받을 만도 한데 눈치 주는 거 1도 없이 너무나도 친절한 응대에 먹는 내내 폭풍 감동이었습니다. 메뉴 구성은 이렇고요. 저는 모밀 더하기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아, 냉모밀로요? 판모밀로도 고르실 수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좁습니다. 테이블 6개 정도. 네, 고맙습니다. 냉모밀 세트요. 냉모밀이고요. 저기 하얀 건 간 부위입니다. 육수 좋네요. 국물만 먹었을 땐 짭짤한데요. 면이랑 같이 먹었을 땐 간 또 갈맛습니다. 양은 성인 남성이 먹기에도 충분했고요. 돈가스까지 먹고 나니까 배부르더라고요. 한 젓가락 먹어보면 젓가락질 멈추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대기 타는지 알 것 같은 맛입니다. 그냥 흡입하게 됩니다. 기다릴 때 앞에 두 분이 일본 분들이셨는데 기다리는 내내 계속 오이시 오이시 하시더라고요. 한입 먹자마자 계속 오이시를 외쳤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구 데리고 갔을 땐 이 집 미쳤어. 이 집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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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메밀면도 좋았고 육수도 좋았고 그냥 100점 10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미치는 이유는 이 돈가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바집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반칙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튀겨져 있었고요. 식감은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완벽했습니다. 겉바속촉의 맨 꼭대기 맛. 튀김옷은 아찔하게 바삭거리고 돼지고기는 부드럽게 씹힙니다. 거기다 육즙 팡팡까지. 그냥 돈가스 전문점에도 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얇게 썰어서 끝내주는 식감에 양배추 샐러드까지 더해지면 뭐 기본 브라운 소스도 달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이 집은 이 소스 포함 모든 음식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옥수수랑 콩은 아닙니다. 이렇게가 11,000원인데요. 좋네요. 다 먹고 나왔는데요. 2시 50분이었거든요. 대기가 있습니다. 이 집은 3시에 문 닫는데 말이죠. 서울 사시거나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남성 사계시장의 한 골목길인데요. 기본 30년 이상 되는 집들이 쭉 있습니다. 노포 좋아하시면 이 골목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 지점에 보입니다. 자, 여기는 남성집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순댓국집인데요. 순댓국 먹을 만큼 먹어본 저로서도 놀랬던 집입니다. 그동안에 순댓국에 대한 제 신념을 편견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순댓국집 모든 음식은 쿰쿰함이 있어야 제대로라는 신념을요. 저는 이날 석거와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으로 순댓국 국물 나오고요. 김치 깍두기 그리고 얇게 썬 청양고추가 올라간 새우젓이 나옵니다. 내장 먹을 때 거의 소금 찍어 먹는데 이 집에선 이것만 해서 먹었습니다.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자, 내장들 다 섞어서 나오는 석거입니다. 양이 적어 보이는 건 두툼하게 썰었기 때문인데요. 양 절대 적지 않고요. 소주 한 잔에 세네 점씩 집어먹지 않는 이상 소주 4병 마시기 충분한 양입니다. 우선 내장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 좀 두툼해요. 탱글하면서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이 지금도 입안에 남아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잡내가 1도 아니 0.1도 없습니다. 쿰쿰한 게 싫어서 못 드셨던 분들 필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잡내, 돼지고기 특유의 쿰쿰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집은 고기가 가진 약간의 육향만 남겨두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잡내, 쿰쿰함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쿰쿰한 순댓국집이 맛있다는 제 신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기본적인 육향 빼고 제가 사랑하는 쿰쿰함 1도 없는데도 맛있었습니다. 겁나 진짜 맛있어요. 소주가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청양고추 새우젓 있었잖아요. 궁합이 궁합이 와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끝내줍니다. 이 청양고추랑 새우젓 올려서 드셔보세요. 세상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서비스로 순댓국 국물 나오잖아요. 이 국물 맛보자마자 바로 순댓국 하나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이 집 순댓국엔 순대가 없습니다. 역시나 큼직하게 썬 내장들이 수북히 들어있었는데요. 순댓국에 들어있는 내장도 장난 없습니다. 얼큰한 양념이 국물 속에 숨어있으니까 잘 섞어주세요. 매콤하면서 깔끔한 국물입니다.
감칠맛 터지는. 와 맛있네요. 청량리에 영광식당이라고 있거든요. 제 최애 순댓국집인데요. 그 영광식당이랑 삐까삐까합니다. 영광식당 매니아인 구독자 정진우님, 이 집 한번 가보세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단 콩콩함 때문에 영광식당을 좋아하시는 거라면 패스하시고요. 그거 빼고 순댓국 내장 퀄리티는 못지않습니다. 순댓국에다 밥 말아서 밥안주 하면 소주 짝으로 마시게 되죠. 순댓국이랑 내장 수육 좋아하시면 꼭 가보시고요. 쿰쿰한 냄새나서 안 드셨던 분들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순댓국과 내장 수육에 신세계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경복궁 함흥냉면. 남성 사계시장에는 함흥냉면 전문집이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집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우선 MSG를 넣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함냉집들이 오장동 쪽 함흥냉면을 베끼다시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꽤나 유니크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 비빔냉면 더하기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오징어 식혜, 무절임, 그리고 이 녀석이 나오는데요. 간말랑이 같은데? 아니었어요. 당근 전과였습니다. 아니 냉면집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요? 거기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냉면과도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이건 오징어 식혜인데요. 대부분 냉면집은 무절임만 나오잖아요. 진짜 신박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아 온육수는 이렇게 직접 드셔야 돼요. 지금 부탁드렸습니다. 촬영하는. 온육수는 처음엔 조금 싱거웠는데 먹다 보니까 세 잔이나 먹었다는. 짜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됩니다. 구수합니다. 이건 함냉. 고명들의 완성도가 꽤 높았는데요. 달걀은 뭐 그냥 달걀이지만 소고기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온도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오이절임이랑 무절임 또한 식감 간 모두 훌륭했고요. 그리고 이 집 면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함냉 면발 중 1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장동 흥남집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당연히 직접 뽑은 면이고요. 적당히 쫄깃하고 기분 좋게 끊기고 와 식감은 물론 입안에서의 느낌도 환상적입니다. 이 느낌은 설명을 못하겠어요. 직접 입안 가득 넣고 씹어보셔야 합니다. 소스는 맵기 조절 가능하지만 전 살짝 매콤한 기본이 좋았습니다. 함흥냉면의 기본적인 맛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분명 유니크합니다. 다릅니다. 분명 MSG 넣은 냉면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감칠맛도 충분했고요. 맛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양이 적습니다. 양 많으신 분들은 곱빼기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두, 수제 직접 만드신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냉동만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만드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놀라고 수제라서 놀라고. 이 집은 면, 소스, 만두, 떡갈비 등 모든 음식이 수제라고 합니다. 당근 전과랑 오징어 식혜도요. MSG 민감하신 분들 꼭 방문해 보시고요. 유니크한 함흥냉면 궁금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면발 뭐죠 이 집? 이 집만 유일하게 방문했던 집인데요. 이 집 상호가 참치만두집이잖아요. 근데 부추만두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참치만두 먹어보려고 방문했습니다. 홍콩 참치만두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무도 없다. 계란에 따 해주시오. 낮에 방문했더니 사장님이 출타 중이시라 한국말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난감했었는데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치만두랑 지삼선을 주문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방문하신다면 샐러리 돼지볶음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만두 소스랑 양배추 김치 그리고 단무지가 나오는데요. 양배추 김치 맛있습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추가 반찬은 셀프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는 지삼선이고요. 얘는 참치만두 구운 거. 우선 지삼선부터요. 지삼선은 보통 가지, 감자, 피망 세 가지 재료를 전분 묻혀서 튀긴 다음에 전분 넣고 만든 소스에 볶아서 내는 볶음 요리인데요. 재밌게도 이 집은 튀긴 게 아니라 불에 구운 듯한 맛이 납니다. 비주얼도 구운 거 같죠? 그 독특한 식감이랑 불맛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소스도 적당히 달고 적당히 끈적해서 먹기 딱 좋았고요. 하나하나 집어먹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맛입니다. 조금도 맵지 않고요. 참고로 중국식 가지 요리 중엔 어향가지가 맵고 지삼선은 맵지 않습니다. 달착지근하죠. 재료 상태는 워낙 잘 되는 집이라서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들 순환이 잘 되니까요. 가지도 감자도 피망도 상태 좋습니다. 고기 없음 술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집 지삼선 한번 드셔보세요. 구워서 그런지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고기 안 들어갔는데도 고기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진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참치만두인데요. 군만두입니다.
튀김만두죠. 기본은 쪄서 나오는데 2,000원 더 주고 군만두로 주문했습니다. 만두피도 그렇고 만두소도 그렇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꽉 찬 느낌? 참치 맛은 마지막에 살짝 나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치 넣었단 말 안 하면 돼지고기 만두라고 해도 100이면 100 다 믿을 겁니다. 그래도 참치 때문인지 소스 없이 먹었는데도 특유의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참치는 동원참치 살코기캔 아니고요. 냉동참치입니다. 냉동참치. 가공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약간의 산미도 있었고요. 이건 무조건 고량주입니다. 집에 가서 소주랑 먹었는데 고량주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 참치만두 하나 먹으러 멀리서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지삼선이나 샐러리 돼지볶음은 멀리서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볶음 요리를 잘합니다. 이제. 아, 근처 사시면 만두 드셔도 되고요. 맛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는 T&B 숯불 바베큐 치킨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직 안 되나? 네, 여보세요? 아직 안 돼요? 몇 분이세요? 아, 저 혼자예요. 체인점이라 소개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참고로 이 집은 27년 된 체인점입니다. 치킨에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분위기인데요. 넓지는 않고 깁니다. 저는 반반을 주문했습니다. 아, 옛날 양배추 샐러드. 맛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맛입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이라서 신선하네요. 불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네네. 잘 먹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반반 시켰거든요. 요거는 양념, 요거는 소금구이. 우선 소금구이부터. 아, 요 소금구이. 닭다리부터. 너무 맛있다. 다리살은 당연하고요. 가슴살도 퍽퍽한 느낌 전혀 없었는데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육즙팡팡해 숯불향 제대로 입혀있습니다. 껍질도 아찔하게 고소했고요. 이런 퀄리티를 내는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27년을 버텨내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숯불에 굽는다고 다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브랜드건 체인점마다 음식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체인점 전에 다른 지점에서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절대 이 정도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양념. 이 집 양념 꽤 매콤한데요. 맛있습니다. 매력적이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닭고기가 폭신폭신해서 그 식감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요. 소스까지 기가 막히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먹기 좋게 잘라서 구우셨는데요. 양념이랑 숯불 향이 속속 들이배어서 맛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냥 굽는 것보다. 그래서 체인점인데도 굳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체인점은 광고 아니면 안 하거든요. 뭐 지금까지 체인점 광고한 적도 없지만요. 그런데도 이 체인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온리 맛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T&B 체인점 있으면 꼭 가보시고요. 남성 사계시장 근처 사시는 복받은 분들께선 필히 가셔서 치킨 놓고 맥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